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새로운 방식 설명드려보는 방송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의 새로운 기능들, 또 새로운 제품 이제 출시되는 이것이 새 학기와 더불어서 학교에 교육부에서 얘기한 소위 뉴딜, 교육의 뉴딜, 이전 학교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한국 e-learning IP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다름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또 더욱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형 아이스튜디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전혀 장비에 대한 공부나 의식 없이 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제 화면에 이런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앞에 있는 두 개의 모니터인데 여기는 줌이고 여기는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튜디오에서 파워포인트와 줌을 연결하고 강의를 하시면 이 스크린이 이제 프로젝터가 될 수도 있고 전자칠판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되는 거고 여기는 줌으로 나가는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두 화면을 저는 제 방에서 지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을 잠시 보이면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린으로 있지만 앞에는 저렇게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의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전혀 장비를 터치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만 보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새로운 제품 FS1000이라는 이 학교 방송 서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의 방송실에는 교실로 나가는 소위 전관 방송과 같이 교실 TV로 나가는 케이블 모듈레이션, 즉 채널을 테레비로 치면 나오는 방식에 의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뉴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와이파이를 전부 연결할 경우 케이블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다름의 이 인터넷 방송국, IP 방송국에 대한 설명을 FS1000으로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유튜브로도 또 집에서도 만약에 케이블을 통해서 본다면 나갈 수도 있고 모바일 폰에서 연결하면 학교 방송이 EBS처럼 만들어진다. EBS가 어떤 거냐? 방송이 계속해서 스케줄 방송을 하죠. 몇 시부터는 1학년 수업, 몇 시부터는 2학년 수업, 이런 것처럼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이런 걸 시간별로 학교에 그날의 수업 시간표에 맞는 강의가 이 핸드폰에서 그 시간에 나온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자동 송출 서버가 그동안에 소위 한국에는 그 CJ 파워캐스트나 이런 데서 하는 송출 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학교 안에서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을 학교 수업 시간에 갖게 나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소위 이 장비에 의해서 스케줄이 나가게 되고 1학년 방송이 따로, 2학년 방송이 따로 또 그것이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교실에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ISO 5000이라는 그 부조정실, 이제 방송국에는 스튜디오를 부조정실이라고 그러고 주조정실은 송출실이죠. 그러니까 송출실을 학교 방송실에 넣게 되면 각 방에 있는 TV나 프로젝터, 핸드폰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들도 보는 거죠. 이것은 줌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냥 방송을 보는 겁니다. 이 앱스를 키면은 그냥 방송이 학교 방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송출 서버를 FS1000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5000은 부조정실, 소위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저는 이5000 설명을 하면서 아무런 작동 없이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방송국을 저는 인공지능형 PD나 MD나 TD 이런 작동하는 사람 없이 선생님이 그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에 있는 스크린만 보면서 수업을 하면 되는 그러한 이제 강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줌을 이렇게 켜놓고 해보겠습니다. 줌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에 이제 비대면 학생이 있으니까 교실 학생이 있고 칠판이 있다. 그러니까 줌으로 보이는 학생이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다. 이것이 교실이죠. 이것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줌으로 할 때 어땠습니까? 그 화면 공유냐 카메라 이렇게 했던 것과 달리 아이스튜디오에서 줌을 쓰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이 나가게 되고 학생들은 그냥 그 스크린만 보면 수업이 되게 되고 선생님은 파워포인트 강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만 바꾸고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성도를 보면 이건 실제 저희 장비를 쓴 터키의 방송국입니다. 방송국과 같은 이런 걸 주조정실이라고 그러죠. 이 주조정실이 있고 아이스튜디오 하는 부조정실에서 찍은 거를 여기다 넣어서 1학년 스케줄 국어, 영어, 수학, 산수 이렇게 나가고 또 2학년 국어, 영어 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서버가 방송이 나가면 그것을 케이블로 가는 것이 아니라 IP로 각 교실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IP로 교실에 간 걸 다시 그 과목별로 LMS, 지금 뭐 구글 클래스 혹은 이제 K-MOOC에서 하는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와 연결해서 다림에서는 K-MOOC랑 관련되는 오픈 EDX 플랫폼을 서버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구글에서 하는 그 구글 클래스라는 걸 써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추가의 장비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FS1000은 여기에서 교실로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계속 시간별로 강의가 나오고는 자동으로 방송이 되는 그런 채널이다. 줌을 써서 화상회의를 할 때는 이게 줌으로 나가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스튜디오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지금 제가 하듯이 나가도 되고 또 LM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코스에 숙제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은 따로 학교에서 있는 구글 클래스 줌을 쓰거나 유튜브를 쓰면 되니까 여기는 무료 서버들을 쓴다. 또 지금 많은 학교에서 LMS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같은 데서 LMS를 많이 하고 있지만 초중고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꼭 써지 않아도 된다. 단지 여기서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데 전관방송과 같이 교실로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인터넷으로도 하고 비대면 학생도 볼 수 있는 EBS 같은 자체 채널을 만든다는 것이 이 FS1000A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IP 방송 유튜브 혹은 CMS 서버 우리가 얘기하는 유튜브에를 쓰지 않고 학교 안에 방송 서버를 넣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거나 또 IP로 직접 나가는 거, 줌같이 그냥 내보내는 거 이런 것이 다 자동 송출 지금 이런 강의하는 것을 잘 저장해 놓으면 그것이 시간별로 또 학년별로 나갈 수 있는 스케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송에 이제 마침 우리 엄회장님이 멀리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같이 방송에 참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FS1000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것은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주조정실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들이 있고 이런 주조정실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여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제 스케줄을 하는데 거기다 비디오들을 놓을 때 이렇게 트리밍을 하는 거 또 이런 그 PIP나 로고나 자막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것을 비디오에 온탑 다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의 로고나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 타이틀 이런 걸 넣어서 스케줄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BS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멋지게 하는데 여기 기능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되는데 이 사내 아이스튜디오 즉 부조에서 제가 지금 하듯이 이런 것이 여기 통해서 들어오고 또 케이블 방송 뭐 EBS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만든 편집된 파일을 넣게 되면 이 안에서 여기 뭐 아주 어렵게 써 있는데 그런 게 다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만들어서 유튜브나 혹은 스마트 장치로 혹은 각 교실별로 나가게 되는 송출이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제 이 그림을 본 건데요. 이 FS1000 이건 저희가 전 세계 한
1500군데 이상 뭐 거의 그 다른 데까지 하면 수천 대의 시스템이 가는데 저희가 직접 한 것은 한 1500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막, 로고, 타이틀, 뭐 그 이제 DTMF 키톤이나 이런 것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게 다 빼고 간단한 것만 쓰는데 왜냐면 이것이 그냥 실제 방송에 다 쓰는 그 장비에 조금 더 선생님들 쉽게 만든 거죠. 그래서 FS1000, 방송국엔 FS4000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장비인데 이런 방식에서 이 복잡한 기능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이제 어느 초등학교에 지금 방송실 이걸로 해서 IP 방송이 되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강의들을 다 이걸로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꼭 강의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이 학교 활동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도 넣어서 종편 방송처럼 IP로 할 수 있는 방송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메뉴를 잠깐 보면 스케줄 편집기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음악, 비디오, 자막, 타이틀 이런 걸 다 여기다 넣어놓고 드래그앤드롭으로 가면서 여기 이 아이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도 아니고 그냥 라이브 카메라 이때부터 파일 여기서부터 자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여기 인터랙티브 기능이 있어서 자막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누르면 나가고 이거 누르면 나가고 하는 인터랙티브 자막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오디오 스위칭 또 라이브 채널 갑자기 어느 강의를 아이스튜디오 하는 걸 내보내는데 클릭하면 그 카메라가 나가게 되는 원터치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의 한 코너 이렇게 온에어라는 방송실에서 계속 나가고 있죠.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방송이 유튜브 채널을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각 학생들은 계속된 방송이 나가는 것을 KBS 보듯이 MBC 보듯이 볼 수가 학교 웹페이지에 가면 방송 스케줄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조정실과 동시에 부조정실, 소위 아이스튜디오를 이렇게 넣는 건데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 이러한 그 아이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스를 넣게 되면 언제든지 노래 자랑을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 강의를 해도 되고 제가 지금 하듯이 이런 수업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부조가 되는 거죠. 이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 이 아이스튜디오는 올인원 시스템, 여기 카메라까지 다 포함해서 다 저희가 제공하게 되는데 그 방식에 의해서 이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전혀 방송을 알 필요 없이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 지금 제가 하듯이 하면은 다 자동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선생님 이렇게 이 카메라 액션이나 스위칭이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의 데스크탑화, 즉 데스크탑 방송국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방송 전문 PD들이 없이도 갈 수 있다. 학교 PD나 뭐 교수학습 지원센터 같은 데 있는 분들은 한 분이 이제 100개의 교실, 50개의 교실을 다 관리하고 세팅해줘서 선생님들이 좀 다른 스튜디오에서 더 멋지게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부조정실, 주조정실, 아이스튜디오는 강의를 녹화해 오는 것은 노트북이든 이런 데스크형이든 교탁이든 전자칠판이든 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강의가 이제 스케줄 방송, 즉 1학년 방송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즐거운 새로운 방송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